네, 이것은 석탈의 신라 4대 왕인 석탈의 왕입니다. 이 석탈의 왕은 경주의 그 양남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배를 타고 오게 됩니다. 올찌게 그 어떤 노파가 보니까 배짝 안에 알이 하나 있고 거기에 처음에는 까치들이 많이 와서 지지겠답니다. 그래서 까치 작자에 그 세조를 빼버리니까 석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이 이제 석씨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왔을까? 아마도 여러 설이 있습니다. 저기 그 북쪽 러시아 킴차카 반도에서 왔다는 그런 설도 있고 또 일본에서 왔다는 설도 있고 동남아에서 왔다는 그런 또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4대 왕이 됐는데 원래 그 신라 2대 왕인 남해 왕이 그 아들하고 이분이 이제 석탈의 남해 왕의 그 사위입니다. 사위. 사위하고 누구를 왕을 줄 것인가 그에 대해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민을 했는데 그때 의전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를 하니까 사위하고 아들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임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누가 나이가 많으냐? 주민등록증을 갖고 오느라 주민등록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하가 말하기를 전하 이빨이 많은 사람이 나이가 많습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동물들도 소도 이빨을 가지고 이렇게 나이를 측정합니다. 그렇게 보니까 아마 그 아들인 유리가 이 사랑이가 났나 봐요. 사랑이. 사랑이가 났기 때문에 그 어떻게 하냐면은 찰떡을 해서 왕불게 합니다. 그 이빨의 자국, 그 이빨의 자국을 그 입금이라고 해요. 입금, 이빨의 금. 입금, 뭐 그때 그 한자로 틀리면 이사금. 그래서 입금이 임금이 된 겁니다. 임금. 그 임금이란 말이 바로 그 이빨 숫자 연장자라는 그런 뜻이 있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석탈회가 아주 좀 뭐랄까 지혜롭다랄까 아니면은 머리를 좀 잔머리를 굴린다랄까 아주 재미난 역사 사실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바닷가에서 왔지 않습니까? 와서 그때 지금 그 반월성이랑 지금 궁궐 되었지만은 그 전에는 호공이 아주 부자인 호공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호공이 이 석탈회가 보니까 남산 경주 남산에서 딱 보니까 그 호공이 살고 있는 그 반월성 터가 너무 마음에 드는 겁니다. 그 집이. 저걸 뺏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서 계략을 씁니다. 어떻게 썼냐면은 그 반월성 주위에다가 숯을 씁니다. 숯을. 숯을 딱 심어놓고는 한 몇 년 있다가 그 집 앞에 들어가서 집 내놓으라고 그냥 문을 꽝꽝 두드립니다. 아, 젊은 조그만한 애가 와서. 그래서 호공이 아니 이 네가 무슨 근거로 나머지 와서 집을 내놓으라고 그랬냐고 이게 하니까 이 석탈회가 하는 말이 이게 바로 우리 할아버지 집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너 증거 있느냐? 증거 없으면 너는 완전히 아주 뭐 작살낸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래 너 할아버지 증거 있느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우리 할아버지가 숯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여 주위에 이 숯가마터다. 그러니까 만약에 숯이 나오면은 이게 우리 할아버지다 라는 것을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 그럼 좋다 한번 파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년 전에 묻어놨던 숯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다 지켜봤죠. 뭐 진짜 숯이 있네. 그러면 이 석탈의 할아버지 땅이 맞다 이렇게 돼서 그 반월성을 석탈회가 취하게 되는 그런 곳이 됩니다. 아주 뭐랄까 그런 계략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래서 결국 그 왕의 그 딸과 결혼해서 사위가 되고 4대 왕이 되는 그런 것이 신라 3대 왕족 중에 한가 바로 석씨 왕이 되었습니다. 네. 여기가 석탈의 왕의 묘소다 그죠? 네. 네, 이거 바로 석탈의 왕의 왕릉이 되겠습니다. 탈의 왕이란 탈의 왕.
왕릉치고는 그렇게 크지가 않네, 그죠? 예. 그,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 박 씨와, 김 씨, 그리고 석 씨가 있는데, 예, 석 씨가 가장, 왕도 적고, 숫도 적고, 또 지금 후손들도 가장 적습니다. 석 씨 승선들이 사실 뭐, 손꼽을 정도로 아주 좀 숫자가 적습니다.